와, 너무 편타. 이 차가 카니발 7인승 맞죠? 네.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 정도로면 패밀리카로. 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 화창한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제가 이거 명찰 차고 있어요, 심표현님. 뭔지 아시죠? 네. 네. 내일부터 서울 킨텍스에서 2023 모빌리티 쇼 있는데 잠깐 출고 차량 있어서 다시 아트원 본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제 그 리허설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 새로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해요. 특히 EV9도 발표를 하고요. KG, 즉 쌍용 자동차에서 어마어마한 차량들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전기차. 왜?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 바뀐 이유 아세요, 심표현님?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다. 하지만 아직이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값이 너무 비싸. 차라리 그 가격이면 가성비 있는 진짜 패밀리카, 카니발, 게다가 하이리무진, 게다가 기아 순정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장 쪽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재질,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팍팍팍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냄새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차 출고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카니발의 필수품 사이드 스텝의 위장 쪽에 전부. 자, 실내 쪽도 한번 볼게요. 왜? 패밀리카로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뭐 전기차 신차들 많이 있지만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가성비도 따져봐야 됩니다. 심피님 일렬적 비춰주시죠. 와우, 리얼 카본 핸들. 포르쉐에 들어가면 한 300만원 정도 하는데 아톤에서는 80만원에 실제 카본이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땀이 차는 거 여름철에 또 훨씬 더 쾌적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특징 12.5인치 설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맞죠, 심표님? 네. 그리고 목쿠션만 들어갔네요. 그 유명한 아트원. 야, 마크 한번 비춰줘봐. 이미 50만 개 이상 판매가 된 아트원의 목쿠션은 정말 카니발에서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 쪽에 필수 컬팅 자수 베이스, 상배는 라인 매트, 뭐죠? 톰 그레이. 이제 헷갈려. 오래간만에 찍는 것 같아. 자, 1열 쪽 카본 핸들, 그리고 보조 모니터 살펴봤습니다. 자, 2열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 딱 여는 순간. 이제는 뭐 대유행이 된 것 같아요. 요트 바닥 비춰주시죠.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되어 있는데, 와, 깔끔하다.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이번에 새로 런칭되는 뭐죠? 헤링본이요. 지금 생각, 딴 생각 하고 있어, 심표현님. 헤링본 두 가지 컬러가 있고, 모터쇼에 가시면은 의전용 시트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몸을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죽으면 썩을 몸.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 승차 모드, 물론 3열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죠, 심표님? 릴렉션. 바로 이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기 위해 사는데, 사실 뭐 비싼 메이드 인 차이나, 물론 저희도 이번에 아르메스 전동 시트 서울 모빌리티에 현재 전시 중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 근데 금액이 비싸. 맞죠, 심표님? 네. 예, VIP 분들도 뭐 이렇게 좋은 의자 탈 수 있지만,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 제가 한번 승차를 해볼게요. 이거 또 신발을 벗어야지. 또 예의상 손님 건데 또 발 올려놓으면 큰일 난다. 맞죠, 심표님? 신발을 딱 벗고 올라가서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173인 승차. 팔걸이 어디 갔어? 와우, 양쪽에 팔걸이 역할. 우와, 편타. 이 목쿠션이 있으니까 정말 편타, 심표현님. 자, 이 상태에서, 자, 엄기사 갑시다. 충분합니다. 물론, 더 화려한 전동 시트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돈이 비싸다는 거. 맞죠? 자, 서울 모빌스 오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아르메스 전동 시트, 세계 최초? 아니지,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해야죠, 충실히. 자,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네요. 완벽 차단 효과,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이렇게 주름식 커튼 이 부분이 가리는데 결코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차단 시에는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제 인기가 폭발을 할 거예요. 아마 심피님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가 확실히 있죠. 자, 시트 3열 쪽도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자, 시트는 순정 시트인데 왜 보여드리느냐. 7인승 위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성인인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 자리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뭐 GV80이나 기타 7인승 SUV에서는 누릴 수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헤드레스트 베개 딱 빼주면은 오, 모니터도 잘 보이는데, 오, 이 정도로면은 뭐 성인이 타고 장거리 가도 특별히 불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설명해야 돼. 뭐 시트는 기아 순정 시트인데 내가 기아 뭐 광고할 일 있어? 아트원을 광고해야죠.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상부 쪽 디자인 정말 아무리 보아도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아트원의 상부 디자인. 특히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ABS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도 사실 자랑이고 이제 여름철 되면 난리 납니다.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져야 됩니다. 측면 쪽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물론 은하수 조명, 뭐 헤링본 스타라이트 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모니터가 중요합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뭐 웨이브 등을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본 버튼 딱 누르면 아트원의 특징이죠.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소 2시간, 3시간 동안은 차분히 이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인승 차량에 간단 모드,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스텝, 목쿠션만 장착된, 아, 하나 설명 빠졌다. 아트 포켓. 아트 포켓에 장착된, 튜닝 포함 전체 금액이 6,700. 당연히 부가세도 포함이죠. 7인승 패밀리카를 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비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심피디님이 영상 촬영했는데 오, 잘한다라고. 뭐 매일 똑같은 차 사실만 전하니까요. 아트원에서는 뭐 뻥 같은 거 안 칩니다. 그대로 출고되는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문즈가 전혀 다른 아름다운 보조 제동등,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 세트 썬팅 필름 카니발, 그리고 왼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후속 모습 열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닌가,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심피디님이 서울 모빌티시에 공개합니다. 오셔가지고 많이 인사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상부에 역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완벽 개방 시에는 이렇게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리는데 완벽 개방된다는 것도 자주 설명드립니다. 다시 완벽 차단. 자, 아래쪽 비춰주시죠. 아래쪽에는 1열과 더불어 싱킹 공간에 이렇게 컬팅 자수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더불어 승차 모드도 한번 보여주시죠. 승차 모드에서는 이렇게 성인이 승차했을 때 이 정도로 공간이 나온다는 거. 예, 다음은 다시 싱킹 시트를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바로 당겨주면은 9인승 싱킹보다 훨씬 편해요. 자,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생겨난다는 사실. 자,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죠. 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뭐 전기차 값이 뭐 8천, 9천, 뭐 1억, 외제차는 뭐 1억이 훅 넘어가요. 그리고 웬만한 승용차도 전기차 값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본 차량은 튜닝비 포함 6,700, 게다가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하이리무진까지.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상부 쪽 모니터. 온 가족이 장거리 갈 때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 것이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물론 높은 개방감도 있지만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 차량이면은 가성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아트원을 만났으니까,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만났으니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살려면은 아마 차값만 6,700 정도 줘야 될 거예요. 풀옵션이면은. 하지만 아트원은 이렇게 전체 다 기본적인 튜닝을 포함해도 6,700만 원이면 뭐 이렇게 다리 떨어져요. 자, 어쨌든 현재
일산 킨텍스에서는 2023년도 서울 모빌리티 쇼가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스데이고요. 내일부터 일반 관람객들 입장이 가능합니다. 앞선 부스는 Z02번 부스에 한적하게 있으니 여유롭게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즉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 아 못 기다려 나는 승금보다 황금보다 지금이 소중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 모두 마련되어 있으니 유튜브 채널은 물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심피디님은 금요일 토요일 근무한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계약 주시면 바로바로 출고 됩니다. 요즘은 감사합니다.